미진이의 심리 상태가 걱정된 성명 씨는 미진이를 최면 센터에 데려갔습니다. 미진아, 선생님 말 들려? 미진이 지금 어디에 있어? 옛날 우리 집이. 아, 그렇구나. 옛날 집에 지금 누가 있어? 아빠랑 엄마 저리 가. 엄마 오지 마. 엄마 나빠. 엄마 저리 가. 미진이의 스트레스는 죽은 엄마와 관련이 있는 듯했습니다. 저리가. 며칠 후. 성명 씨 누굴 만날 약속이 있는 모양이군요. 그런데 성명 씨가 만나러 온 사람은 놀랍게도 얼마 전 미진이를 납치하려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두 사람 무슨 관계일까요? 왜 혼자야? 미진이는? 미진이는 내 자식이야. 당신이 아무리 데려가려고 해봤자 소용없어. 그만 지척거리고 포기해. 포기? 웃기지 마. 미진이 내가 낳은 내 딸이거든? 미진이 내가 데리고 살 거야. 킹 몇 번 사주고 주변에서 어슬렁거린다고 미진이 마음이 변할 것 같아? 미진이가 누굴 원하는지 당신도 봤잖아. 그동안 도우미 영애 씨를 통해 미진이를 지켜봐온 엄마 혜정 씨. 당근 케이크예요. 미진이가 음식에 든 당근은 안 먹는데 이건 모르고 먹어요. 엄마 마음 모르는 건 아닌데 나 이러는 거 미진이 아버님이 아시면 실업자 돼요. 미진이 제가 곧 데려올 거예요. 제발 그때까지만. 잠깐 혼자 놀 수 있겠지? 빨리 와. 알았어? 미진이를 데려가려고 시도했지만 네. 실패했던 것입니다. 왜 그래? 가자. 어? 나는 죽어도 포기 못해. 미진이 나한테 오게 할 거라고. 당신이 진정으로 애를 생각하는 엄마라면 이럴 순 없지. 미진이 이제 겨우 너 잊고 적응해 나가. 살아있는 엄마를 죽었다고 믿게 해서? 당신 천벌 받을 거야. 시끄러! 씨와 씨는 결혼 생활 5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당시 5살이었던 딸 양은 그 후 씨가 혼자 키워왔는데요. 문제는 씨가 딸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씨는 씨가 딸을 만나지 못하도록 했고 결국 두 사람은 상상을 초월한 양육권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딸 미진이에게 엄마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온 성명 씨. 오, 솔직히 약속 잘 지켰네. 그런데 김성명 씨 되시죠? 예? 경찰입니다. 경찰이 무슨 일로? 김성명 씨, 납치 요구하면 긴급 체포합니다. 아니, 잠시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세상에나, 미진이도 엄마를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뭐야? 당신이 그런 거야? 당신이 그런 거냐고 지금!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빠, 가지마. 저기, 미진아, 아빠 금방 올 테니까. 조금 기다려. 미진아, 엄마야. 아빠, 가지마. 미진아, 엄마야, 엄마. 미진이 엄마랑 있으면 돼. 미진아. 이를 어쩜 좋습니까? 엄마 혜정 씨가 딸을 데려가려 성명 씨를 유괴범으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근데 경찰은 왜 성명 씨를 체포하는 걸까요? 진정 좀 하시고요. 아니, 이 상황에서 진정하게 생겼냐고요, 지금. 자, 그럼 이게 서류도 대체 뭡니까? 성명 씨가 체포된 증거인 모양인데 대체 무슨 서류들일까요? 양육권도 박혜정 씨한테 있고 그 아이를 박혜정 씨한테 돌려주라는 판결문도 있네요. 아, 저 그게 형수님,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십니까? 이 와중에 성명 씨도 할 말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거 보세요. 그 여자 아동 학대범입니다. 엄마 저리 가. 엄마 나빠. 미진이가 최면 상태에서 엄마에게 학대당한 듯한 얘기를 한 모습을 녹화한 성명 씨. 엄마 저리 가. 똑똑히 보셨죠? 이 여자가 그런 여자입니다.
학대범이라고요? 아니에요. 그때 마침 당사자인 혜정 씨가 찾아왔습니다. 제 발로 찾아오셨네. 형사님, 이 사람 말 사실 아니에요. 웃기시네. 그럼 미진이가 지금까지 다 거짓말했다는 거야? 과연 혜정 씨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성명 씨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후 성명은 딸 미진이에게 의도적으로 엄마를 나쁘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 미진아, 엄마 절대로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 따라가면 아빠 어떻게 돼? 아까 그 인형처럼 돼. 착한 엄마는 저기 저 하늘나라에 있어. 미진이 앞에 나타나는 엄마는 아주 나쁜 엄마야. 알았지? 응. 미진이가 아빠 지켜줄 거야. 그렇게 아빠와 애착관계가 형성된 미진이. 미진이가 엄마한테 가면 아빠가 힘들어? 아님 죽어? 어? 미진아, 더 바래봐. 심지어 최면 상태에서 미진이가 엄마에게 나쁜 말을 하도록 유도 질문까지 했던 건데요. 미진아, 미진아 괜찮아. 미진이랑 엄마랑 가서 행복하게 살자. 아니야,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어. 저리 가. 미진아, 엄마 맞아. 이제 거짓말 안 해도 돼. 엄마 미워. 엄마 나빠. 미진아. 미진아. 미진이 왜 그래. 나 없으면 아빠 죽는댔어. 나 안 가. 성명의 의도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미진이는 엄마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고 엄마를 밀어내게 됐습니다. 한창 엄마의 사랑이 필요한 날, 혜정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사님, 이 사람 고소 취하할게요. 그냥 보내주세요. 양의 양육권은 엄마 씨에게 있었습니다. 씨는 전 남편을 고소하기에 앞서 딸을 돌려달라며 유아 인도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소송 과정에서 씨는 딸 양을 최면센터로 데려가 엄마에게 학대를 당한 것처럼 보이도록 유도 질문을 하고 이 장면을 촬영까지 해서 증거로 제출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소송에서 딸을 돌려주라며 엄마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7세가 된 딸 양이 엄마에게 가지 않겠다고 버텼던 건데요. 대법원 예규는 의사능력 있는 유아가 거부할 경우 인도 집행을 할 수 없도록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씨는 전남편이 구속될 경우 충격받을 딸을 생각해서 전남편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공주님 잘 자고. 응, 아빠도 잘 자. 사랑해. 응. 다시 집으로 돌아온 미진이와 성명 씨. 정말 미진이는 괜찮은 걸까요? 아빠가 방에서 나가자 자리에 누워있던 미진이가 몰래 일어납니다. 미진 또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런데 미진이가 몰래 숨겨놓은 사진 한 장을 꺼내봅니다. 미진이가 아무도 몰래 엄마의 사진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7살 미진이의 가슴 아픈 비밀. 그것은 어른들의 이기심이 만든 것이었습니다.